최근 유행한 드라마 슈롭에 보면 왕의 적자인 대군들과 서자인 군들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조선시대에는 적자와 서자의 차이가 현저하게 존재해서 대운과 군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 물론 조선 역사상 서자 출신인 왕이 없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이는 대부분 적자가 없는 경우였는데, 그렇다면 조선 역사상 대군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왕위에 오른 사례는 아예 없는 걸까? 반정 같은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왕의 적자인 대군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왕의 서자인 군이 즉위한 사례는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광해군이 유일해. 광해군이 대군을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광해군이 세자의 책봉질 당시의 상황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당시 선조는 4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지 못한 상태였어. 그런데 이 와중에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터지자 공식적으로 후계자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광해군은 조선 역사상 최초의 서자 출신 세자로 책봉되지.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가 54세의 나이로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으면서 광해군의 입지는 크게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선조가 죽을 때 영창대군이 어렸던 관계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영창대군의 존재는